먼저 그 아제르바이잔이 세계 선수권대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해봤기 때문에 그 대회 유치 경험이 있어서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144개국에 천여 명의 그 선수들이 참가한 대규모의 대회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 특히 개막식에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 구부동반으로 가서 관전을 하시기 때문에 더 아주 멋진 세계선수권대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태권도는 그동안 이제 올림픽 사이클을 계기로 해서 매번 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IOC에서 2028년 LA올림픽에는 버추얼 스포츠를 메달 종목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버추얼 태권도가 앞으로 그 28년에 있게 되는 그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초청받은 그 격투 종목은 태권도가 유일합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발전시켜야 되고 생활 속에 그 스모드는 그런 태권도로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세계 태권도연맹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세계대회에서 그동안에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제 기획을 했지만은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그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되고 특별히 이번에 14명의 난민 선수들이 같이 참여를 해준다는 것도 큰 업적입니다. 그것이 아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태권도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그 아즈락 난민 캠프에 있는 선수 하나가 참여함으로써 그것도 사상 초유의 그 계기가 되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만큼 태권도는 격투 종목이지만은 다 품고 아우르고 세계 평화에 가장 앞장서는 스포츠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